너네 이런 말 많이 듣지? 돈보다 생명입니다. 돈보다 안전입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주둥이를 확 마. 이거 봐. 대한민국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놈의 돈보다는 생명, 젠장. 이것도 봐봐. 돈보다는 안전? 뭔 놈의 얼어 죽을. 저 노란 리본은 또 여기서 왜 나오지? 항상 특정한 맨그 집단의 그 얼굴들. 진짜 휴. 욕 참느라 힘들어 죽겠네. 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닌겐들이 더 짜증날려 그래. 얘들아. 설마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저딴 말들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사람은 없겠지? 제발 하느님 히히 저 말이 성과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서 안전 쪽에 투자하는 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안전 쪽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자. 이런 말이면 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텐데, 근데 저들의 주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저들의 돈보다는 생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나한테 돈 얘기를 하지 말고 돈을 내놔!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조직이 너무 돈을 못 번다. 조직 운영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너한테 돈을 많이 주기가 어렵다. 이런 시장의 논리를 일체 본인한테 말하지 말고 어디 개인 돈 투자해서 세운 민간 기업처럼 너돈좀 벌어와라. 성과를 좀 내라. 닥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일을 못해도 절대 자르지도 말고 그냥 닥치고 공공 세금으로 나한테 높은 월급을 따박따박 내놔라! 이 말이야. 이 공짜근성, 거짓 마인드를 마치 뭐라도 숭고한 가치인 양, 돈보다는 생명이니, 돈보다는 안전이니, 이딴 소리로 혹세무민하면서 포장하고 있는 거라고. 나한테 돈 얘기를 하지 말고 돈을 내놔라!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인지를 지적하면 꼭 나오는 소리가 있어.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에겐 생존할 권리가 있다. 생명을 존중하자. 진짜 대화가 아주 구름 위로 날아가 버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보면 어떤 조직이 돈을 추구하면 사람이 죽고 돈을 멀리하면 사람이 살고 뭐 이런 느낌인가 봐. 돈이랑 생명을 상반된 개념으로 보고 있어. 돈은 천한 것, 탐욕스러운 것, 나쁜 것, 하찮은 것, 그리고 생명은 귀한 것, 숭고한 것, 좋은 것, 중요한 것.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나쁜 사람, 자기들은 돈보다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돈보다는 생명인데, 근데 또 자기들한테 돈은 많이 내놓으래. 전임들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알고 보면 또 돈이야. 진짜 모순된 인간들. 정리하면, 돈보다는 생명이니까 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나한테 돈을 많이 많이 내놓아라. 저들의 주장은 이거야, 이거. 뭐야, 이게. 스텝 꼬이고 앞뒤 안 맞는 정말 X같은 소리 아니야. 내가 정리를 해줄게. 저 사람들은 틀렸어. 왜냐하면 돈보다 생명이 아니라 돈이 생명이니까. 돈 이퀄 생명이라고. 아니, 같은 개념 두 개를 대척점에다 놔버리면 어떡해. 돈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돈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게 세상의 이치야. 현대 인류 문명의 기본은 인간의 생명은 돈에서 비롯된다. 이거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안 죽고 오래 사는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한국,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야? 그래, 다돈 많은 나라들이잖아. 그럼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 죽고 존나 짧게 사는 우간다, 니제르, 탄자니아, 소말리아,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 맞아, 다돈 없는 나라들이잖아. 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돈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어. 1970년대까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1세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 61세면 완전 청춘 아니야? 지금은 그때보다 무려 20년 이상을 더 산다고. 왜? 과거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지금은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이 그래프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쭉쭉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거 그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추이라고 봐도 무방해. 한마디로 나라에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잘안 죽게 됐어. 왜? 돈이 생명이니까. 돈이 모이니까 생명이 길어진 거지. 잘 생각해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같은 민족, 똑같은 인종의 똑같은 사람들이지. 수천 년 똑같은 곳에서 살던 똑같은 종자의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양측의 평균 수명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이 이유가 뭘까? 그래, 남한엔 돈이 많고 북한엔 돈이 없어서.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런 걸 내가 왜 설명하고 있지? 약이 발달하려면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써야 해. 병원이 좋아지려면 병원들이 의료장비에 돈을 많이 써야지. 좋은 의사가 많이 나오려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위생적인 입원실, 첨단 의료기기, 구조인력, 성능 좋은 구급차, 소방차, 구조헬기, 소방안전시스템, 경보벨, 스프링클러, 우와, 이런 게 전부 다 돈이야. 싹다 돈이라고. 모닝 포터보다 벤츠 S클, 제네시스 G90이 더 안전한 이유?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가리봉동 다세대 연립보다 청담동 마크 힐스가 더 안전한 이유?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치안도 알고 보면 다 돈이야. CCTV 같은 보안 시스템부터 신고 시스템, 경찰 인력, 경찰차, 테이저건, 무전기, 과학수사 장비, 인력. 여기서 돈이 아닌 게 어딨어? 아주 그냥 돈을 쳐발라야 안전한 거야. 교통 안전도 다 돈이야. 안전한 길도, 신호등도, 중앙분리대도, 횡단보도도. 아, 전부 다 돈이잖아. 국방도 돈이야. 너네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알지? 그뿐인가? 위생도 다 돈이야. 기생충, 바이러스, 전염병? 다 돈이 많은 곳에는 줄어들고, 돈이 없는 곳에는 늘어나. 식량도 다 돈이잖아. 너네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다 돈이야. 너네는 돈을 먹는 거야. 하, 돈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좀 감이 와?
돈이 모이는 곳에 음식도 생기고 위생도 생기고 치안도 생기고 그래서 안전도 생기는 거야. 일단 돈이 모이고 안전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게 바로 진짜 안전한 나라예요. 진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안전에 돈을 더 투자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저렇게 생명 부르짖으면서 집회 시위하고 노란 리본 달고 말만 뻔드르르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만큼 생명을 존중하는지는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이 위생과 안전 등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리고 그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면 된다고. 이게 본질이야.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여행, 안전한 배, 안전한 운항에 조금만 더 돈을 투자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안전에 더 투자하고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산 사람들이 앞으로는 한 명이라도 덜 죽게 해야지. 노란 잠바 입고 저렇게 생쇼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너네 잘 생각해봐. 저 높은 분들이 이번에 유람선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정말 별짓을 다 하셨지. 청와대 긴급 대책 회의부터 대책 본부 설립, 대통령 특별 지시, 외교장관 긴급 파견, 국정원 출동, 특별 구조대 마구마구 투입, 언론 브리핑, 총력 대응, 미칠 듯한 속도전. 우와 진짜 별의별 오만 짓을 다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았다면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저런 오만가지 대응 덕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났어? 구조라는 것의 본질이 뭐야?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을 뭔가 열심히 조치를 해서 살리는 게 구조잖아.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저 행위들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구조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은 상태에서 하는 게 구조야. 근데 대한민국은 이 구조의 기본 원칙이 사라졌어. 뭔가 사고가 터지면 구조의 본질보다 여론, 분위기, 보여주기, 코스프레 이딴 걸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됐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산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또 새로운 죽음이 나올 때까지 난리를 치고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새로운 죽음의 굿판을 벌리는 나라가 됐어. 이거 봐, 너네는 이게 구조하는 사진으로 보이냐? 나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통제구역의 문을 굳이 두 개나 열어두고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 왜 굳이 저기 딱 보이는 자리에 노란 잠바를 입은 외교 조무, 아니 외교 장관 아줌마가 앉아있을까? 왜 위에 종합상황실이라는 간판이 뻔히 있는데 밑에다 또 저렇게 재외국민 보호 어쩌고 하는 굳이 큰 글씨를 큼직하게 붙여두는 걸까? 심지어 급히 A4G로 잉크젯 프린트한 것도 아니고 킹코스 같은 데서나 쓰는 큰 폰트로 대형 출력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살렸어. 만약에 이 본부가 없었으면 우리 국민에게 어떤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까? 미안하지만 아무 일도 더 벌어지지 않았어. 오히려 저 구조본부와 헝가리에 왕복한 높은 사람들의 생쇼가 없었다면 그만큼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나 있었다고. 이건 구조행위가 아니라 그냥 정치행위야. 자기들이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서 생 어거지를 써서 정권을 잡은 원죄가 있으니까 이제는 같은 논리로 공격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미칠 듯한 셀프 쉴드를 치고 있는 중이라고. 전임들도 속으로는 다 알 거야. 자신이 이렇게 해도 단 한 명도 더 구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진은 멋지게 잘 나올까? 이 정도 보여주고 나면 다들 뭐라고 못하겠지? 분명히 이전 정권이랑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야. 전임들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구조 측면에서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세월호나 이번 유람선이나 똑같아.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은 구조하는 척 생쇼 코스프레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를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 뿐이야. 이전 정권이랑 달라졌다고 나팔 부는 뉴스들 봐봐. 다 코스프레를 잘한다는 뉴스들 뿐이잖아. 실제로 이전 정권 같으면 못 살릴 사람이 이번 정권이라서 살았다는 뉴스가 단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남의 죽음을 끝없이 본인들의 출세에 이용하는 죽음 비즈니스맨들. 그것도 이용가치가 있는 죽음들만 떠받들고 이용가치가 없는 죽음은 국가를 위한 희생조차 쓰레기통에 버리는 인간들. 애꿎은 구조대원들한테 왜 너는 지금 살아있냐면서 본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 사지로 밀어넣는 악마들. 대선 전에 했던 이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계속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있어. 세월호 때 본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100번도 더 탄핵됐어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코스프레를 진행하고 그걸로 면죄부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중. 얘네들 제발 속지 마. 오늘의 결론, 돈보다 생명이 아니라 돈이 생명이다. 안전은 다 돈으로 돼 있다. 정치인들의 구조 코스프레는 구조에 도움은커녕 세금 낭비에 방해만 더 될 뿐이다. 끝!